악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부터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하는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거기에 등장하는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사진 담론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게 챕터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진은 시스케이프, 바다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 또 제가 올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의 사진이 어느 챕터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최은철님의 해맞이 하는 사진입니다. 해맞이에요. 해맞이인데 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은유 정말 좋죠. 파도가 밀려와서, 파도가 아니 좀 하늘까지 밀려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덮칠 것 같은, 그죠? 해의 풍성한 에너지를 파도로 대신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런 사진 좋네요. 은유도 좋고 느낌도 좋고. 저 두 사람 앉아있는 거 보십시오. 광활한 바다에. 이야, 참 최은철님은 센스 있으시네요. 이런 사진 찍으신 거 보면. 예, 그 다음 분은 박태근님. 반유왕기 해변의 소년. 이 해변의 소년 보십시오. 빨가벗고 저 광활한 바다를 향해서 몸짓하고 있는 어린아이. 자, 이 소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상, 그죠? 그 긍정적인 미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훔쳐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진 좋네요, 이 사진도. 기분이 아주, 아주 상큼해지는, 상큼해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또 볼까요? 아, 이거 카카오톡이 오니까 카카오톡을 종료고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정님의 배. 이재정님의 배. 아, 이거 사진 참 느낌 있습니다. 광명렌즈를 찍으셨네요. 느낌이 참 좋아요. 고즈넉하게 쉬고 있는 배의 모습. 인생이 바쁜 와중에 잠깐 휴식을 취하듯이 배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광경. 이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작가 선생님. 정말 시적인 광경이에요. 최지현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사진은 정말 철학적이에요. 느낌이 아주 좋은 사진이에요. 아주 고차원의 어떤 느낌을 담으셨어요. 예사롭지 않은 사진이에요. 있죠? 이런 사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표정한 수가 생기겠습니까만 저도 이런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분은 김나무님의 바다와 소녀. 아, 파스텔톤 너무 좋네요. 느낌 있어요. 파스텔톤 너무 좋아요. 그죠? 이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찍은 것 같아요. 바다를 무심히 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 손에는 아마 핸드폰을 들고 있나요? 요즘의 우리의 사회상을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그죠?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소녀의 뒷모습. 사진 파스텔톤으로 잘 처리하셨네요. 노상식님의 노을빛.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을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묘한 어떤 그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을을 보고 있고 바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죠? 이게 뭔가 깊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찍으셨네요. 조재현님의 두물머리. 두물머리 사진 좀 많이 봤습니다만 이 사진은 조금 특별한 모양을 특별한 사진으로 느껴집니다. 두물머리 참 멋지게 찍으셨어요. 두물머리도 가야 되는데. 이 영원님의 귀로. 아, 정말 즐거운 귀로예요. 사진 찍으러 나오신 분들 같아요. 그죠? 카메라 가방을 맨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신가? 아무튼 귀로 사진으로서는 참 더없이 좋은 사진 같습니다. 예. 김태호님의 Before Sunrise. 예. 해 뜨기 전. 아, 이것도 파스텔 톤으로 찍으셨네요. 아, 이 바다의 이 색깔 보십시오. 이 파도의 장노출로. 하, 느낌 좋네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사진을 찍으셨을까? 예. 박행구님의 희망. 아, 희망찬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야, 이렇게 기분 좋아요. 여기도 갈매기가 있고, 갈매기 위치가 참 좋은 위치에 날아 들어왔을 때 셔터를 누르신 센스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화주님의 설렘 1분전. 왜 설렘 1분전일까요?
구름하며 파도하며 그죠? 저기 등대입니까? 예, 느낌 좋네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의 발자국을 어떻게 좀 처리를 했으면 조금 잘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예, 나름대로 아주 좋은 사진을 찍어 올리셨습니다. 임재동님의 강문 해변의 오후. 이야, 채도가 좀 높네요. 채도를 높여서 사진이, 저녁 무렵의 사진, 기가 막힌 풍광을 찍으셨습니다. 저쪽에는 벌써 노을이 지기 시작한다, 그죠? 이야, 이런 데 가보고 싶죠?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님의 질곡의 시간 담다. 질곡의 시간이죠? 그럼요.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이루어진 바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암벽의 모습. 질곡의 시간이죠. 네. 우리 인생의 시간도 이렇게 질곡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바위에서 느끼는 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아, 이분은 깊은 안목으로 우리 인생을 투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바위다 이렇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박윤노님의 작은 섬. 작은 섬. 이야, 천지창조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 빛내림 좋네요. 네? 빛내림 좋아요. 사진 정말 멋지게 잘 찍으셨어요. 예. 임상호님의 행복. 오, 뭔가 소화기에서 가는 것 같아요. 소금입니까? 아, 그렇죠. 행복하죠. 예. 우리 뭐 작은 소화기든 큰 소화기든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낸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행복을 이루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예, 참 좋습니다. 구명이님의 바다 수영. 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가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바다새들. 아, 그림 좋아요. 아, 그림 좋아요. 이 아침 새벽인가 봐요. 새벽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새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경상도 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새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하는데, EBS 세계 테마계획 방송을 하는데 PD가 저한테 표준말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아서 표준말 쓴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나레이션을 하니까, 아, 형님 그건 표준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표준말이야. 인터네이션이 부산 그 인터네이션이지. 제가 표준말 할수 있거든요. 표준말. 그죠? 예. 발음은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그 이수연님의 하효 일출, 하효의 일출. 아, 장노출로, 아, 안개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일출 장면을 찍으셨어요. 집에 걸어놓으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은, 누군가가 선물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좋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제 500명을 모아서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해서 5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내년에는 저희가 적어도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전시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내년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명 해서 올해 300명을 넘겼으니까 내년에도 3배수 하면 900명이 넘으면서 1000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미 인사아트센터의 1층과 지하층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협조해 주지 않으시면 저 사비로 전시장 임대료를 다 메워야 됩니다. 뭐 저와 함께 일하는 이 스태프들이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해서 뭐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처음 파티를 해보고 잔치를 해보자, 사진 잔치를 해보자,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진들로 크리스마스 때 선물해보자 이런 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시고, 또 여러분도 전시 기간 중에 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1000명이 모여서 큰 축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진은 작가가 잠깐 내가 잃어버렸어요. 박경희님, 예, 박경희님이에요. 아, 장노출을 하셨어, 그죠? 야, 이게 뭐랄까, 인터벌 샷을 하셔가지고, 해가 떨어집니까? 달이 떨어집니까? 기가 막히게 찍으셨네요. 예? 이야, 정말 잘 찍는다. 이런 테크닉을 어디서 배우셨을까? 홍주하님의 선셋이에요. 예, 아, 해 크기 보세요. 사람의 크기가 있으니까 해가 엄청나게 커 보인다, 그죠? 등대하며, 노을하며, 예? 바다의 파도에 웃는 노을빛하며, 아,
장대하네요. 장대해요. 예? 또 이것도 똑같이 박경희님이 찍으셨습니다. 잘 찍으셔요. 잘 찍으셔요. 그죠? 이 장노출 하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될 텐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정환님의 바다. 이 바다. 아무 말 없이 바다를 찍었는데 바다의 물결 때문에 정말 사진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바다의 느낌은 별로 이제 파도죠, 그죠? 파도의 느낌을 잘 잡으셨어요. 저 멀리 요트도 보이고 고즈넉해 보여요. 김정자님의 수영강. 수영강이면 제 작업실에서 얼마 안 가면 바로 옆이 수영강이거든요. 이게 물놀이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을까? 예, 저희 가까운 데도 잘못 나가 보는데 일한다고 맨날. 예. 이 기루님의 선라이즈입니까? 선셋입니까? 선셋. 아, 선셋이군요. 저녁 무렵에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일부러 거칠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야, 황홀한 색깔이네요. 황홀해요. 이번 전시 정말 멋지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찰리 양님의 The Milky Way Rainbow. 오, 저게 은하수 아닙니까? 은하수, 무지개 은하수, 이런 뜻이 되는가요? 잘 찍으신다. 어디서 이런 것을 헌팅하셔서 찍으셨을까? 정말 한국인가요? 멋지네요. 이 별, 수많은 별을 보십시오. 우리 지구도 이렇게 수많은 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먼지 같은 별 중에. 그죠? 이 전체 사진을 보면 우리 인간의 초라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네요. 아이고, 이거 제목 좀 보고. 신 에스더님의 수묵 담채화로 만나는 동해 어다랑 암초 등대입니다. 이것도 장노출 하신 것 같아요. 장노출을 하셔서 파도를 안개처럼 만드시고,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진짜 수묵화 같아요. 정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목적을 잘 달성한 사진 같습니다. 허혜정님의 기억입니다. 기억. 허혜정님의 기억. 아우, 이거 보십시오. 돌을 쓸고 내려가는 파도를 장노출해서, 그죠? 돌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우리의 기억들, 그죠? 우주의 기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은하님의 해마몽입니까? 해마몽. 아, 이 사진은 너무 그림 같다.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을까? 진짜 이거 말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찍으셨지, 이건?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느낌이. 이런 사진 정말 좋네요. 감동, 감동. 박광근님의 사진은, 패스웨이, 협로, 또는 오솔길,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먼데 가서 찍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늘 본 사진은 바다 풍경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논했습니다. 이 바다 풍경 말고요. 바다 심상 인물 자연 그다음에 또 스트리트 포토 추상 풍경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또 내일은 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다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12월 23일 오픈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전,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선생님들이 드리는 작품을 선물 받으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고요. 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집에다 걸어두어도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500명, 내년에는 1000명.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좋은 친구들에게 이 뉴스를 전하셔가지고 축제잖아요. 이게 무슨 뭐 어떤 팝이나 라인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축제 한번 해보자 사진인들끼리 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 내년에도 소개해 주셔서 또 저희 스태프들이 이번에는 40명 스태프가 움직이지만 내년에는 1000명이 되면 한 100명 정도의 스태프가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 선의의 취지에서 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집에 걸기도 하고 선물로 줄수 있는 사진으로 축제를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인사아트센터의 1층과 지하
에서 아닙니다. 내후년에 되면 장소를 바꿀 생각이에요. 올해 조금 늦었어요. 신청을 했더니 세종문화회관 신청을 했더니 마감이 돼서 이번에 늦었습니다. 내후년에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1,000명이 모여서 1,000명만 딱 끊을 거예요. 그때는 1,001명 없습니다. 1,000명만 끊을 거니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더 보다 좋은 뉴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